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요즘 거리 공연, 뭐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하긴 했었지만 버스킹이란 이름으로 각종 공연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와, 진짜 요즘은 거리 공연도 하나의 어떤 콘서트 같은 콘텐츠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지금으로부터 한 37년 전쯤 거리에서 공연을 한다는 거를 사실 상상을 잘 못하고, 공연 뭐 환경도 물론이고 뭐 그런 문화가 좀 척박하던 때예요. 진짜 용감하게 거리로 뛰어나가 거리 공연을 하면서 부르요토끼로 점차 명성을 쌓아가신 아주 멋진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주 대한민국을 사로잡은 또 탑 가수로 활동을 하셨었죠. 저희에겐 대선배님이시고, 바로 엊그제 라디오에서 제가 이분들 노래를 걸었었는데, 소아진의 동생 우리 안상진 전도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데뷔 전부터 심장병 어린이 자선 공연으로 선행의 아이콘이 된 소아진. 동반 입대 후 우연히 성가 경연대회에 출전해 문선대에 배치받고 공연을 하던 중, 방송국 관계자의 추천으로 캐스팅된 두 사람은 곧바로 가수가 되는데, 1집 새벽 아침으로 신인 가수상을 받고 2집 파초를 내면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지만, 안상진 전도사에게 찾아온 고난, 부르심에 순종하기까지의 간증, 안상진 전도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데뷔를 그러면 언제 하신 거죠? 데뷔는 87년 했죠. 87년. 준비는 이제 86년부터 준비를 했고. 아, 그럼. 그러니까 거리 공연을 하시다가 데뷔를 하신 거죠? 그 준비를 안 할 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안 할 때. 그럼 훨씬 이전부터. 그럼 바로 그 앞전이죠. 아. 근데 이제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명동 쪽이나 종로 쪽에 통기타 업소들이 많았잖아요. 아, 예. 그 갔다가 그 이제 그런 상황을 딱 보게 된 거예요. 아. 그래갖고 이제 토마스란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심장병 도끼 같이 하던 이제 그것 때문에 거기서, 그러면 상수가 문제인 게 아니고 그 친구하고 제가 먼저 했어요. 아, 원래는. 예. 그렇구나. 먼저 하고 있는데 내가 뭐 막 먹을 게 들고 들어오니까, 이 어디서 났냐? 저 노래하니까 주더라. 그러니까, 어딘데? 거기 몇 달 돼요. 그래 보니까 고생하거든, 처음에. 그렇죠. 가만히 생각, 집에 숙소 와 가만히 생각하지만, 재밌냐? 재밌지. 그러면, 이게 뭐, 누구 돕는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있으면 인기 얻으려고 하나?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하니까, 이제 여학생들이 팬 레터를 내한테 줘갖고, 내가 이걸 갖고 오니까 상수가 나도 간다. 아, 잠깐,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 오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아, 안상수 씨는 그럼 몇 개월 뒤에 반응 보고 합류를 하셨죠. 그렇죠. 아, 이거 동생 티셔츠입니다. 아, 근데 사실 저는 뉴스에서 먼저 뵀어요. 데뷔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학생 때인데 명동성당 앞에서 공연을 하시는데, 전 진짜 그게 각인이 오래되더라고요. 하얀 셔츠를 입고 노래를 부르시는데 땀이 좀 이렇게 흘렀어요. 여름 초여름이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잘생겨서 봤잖아. 아, 진짜 꽃미남으로 그때 되게 이슈가 됐었던 게, 너무 잘생긴 청년 둘이서 이렇게 버스킹을 하는데, 진짜 뉴스보다 제 중학생 소녀가 잘생겨서 이렇게 계속 넉넉히 봤었다니까요. 나는 불꽃이 되어 대지 위에 자라고, 나의 모습을 적신다. 순수하게 잘생긴 교회 오빠 같은 느낌? 저 놈. 하여튼 그렇게 버스킹으로 입소문이 좀 나기 시작하고, 또 좋은 일이니까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도움 주시고. 그래서 진짜 꽤 오래 하셨어요. 계속 꽤 오래가 뭐야? 엄청나게 오래. 지금까지도 하고 계시죠? 그렇죠. 버스킹의 시조새. 정말 버스킹계에서는 이분들 전설입니다. 그렇죠.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예, 1985년에 이제 시작하신 거잖아요. 86년 초. 네. 그럼 지금까지
심장병 어린이 엄청나게 많이 도우셨을 것 같아요. 이게 있어요. 이제 심장병으로 돌아오면 직접적으로 우리는 처음에 심장병 어린이를 수술시키려고 시작한 게 아니고 고민형 사다 주려고. 고민형? 고민형이 항상 웃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금도 그렇게 크게 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미카엘라 스님 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이제 영동성당 거기 계신 분한테 연결해가지고 하다가 내가 머리를 이제 뇌수술하고 뇌수술하고 내가 쉬어버리니까 상수혼자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수혼자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상수가 아 이거 저 뭐 그때 상수 계속 상수를 활동했으니까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한번 연결해 보자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직접 연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때부터 이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면 우리가 전액을 다 해주는 거고 네. 근데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심장병 한 명 수술 시키는데 얼마 되는 줄 알아요? 그것도 천만 원 넘지 않을까요? 아니죠. 보통 6천에서 9천 이래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 아. 거의 다 나와요. 아. 근데 거기서 개인이 왔을 때 수술을 받고 내야 될 돈이 많아요, 또. 거기 한 4, 500대요. 맞아, 맞아. 그럴 거예요. 네, 그걸 또 우리가 다 해줘요. 그러니까 병원하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래서 병원은 의료보험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고 그렇죠. 예. 아, 그래도 진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워낙 잘 됐으니까 네, 그렇네요 진짜. 하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네, 우즈베키스탄 그 우리 고려인들이 많잖아요. 네. 1년에 12명씩 애들을 데리고 와요. 아, 진짜 큰일 하신다. 예, 그거는 보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액 다 해야 돼. 세상에. 예. 아, 그러면 그 아이들 중에 나중에 만난 친구들도 있고 찾아온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들어오기가 어렵죠. 다 못 사니까.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심장병. 우리가 연락처를 안 줘요. 연락처를 주면 부담스러워 하거든. 인사를 해야 되니까. 난 생색 내려고 연락처 줄 것 같은데. 그게 더 부담 주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네, 좋은 일을 하는데 네, 진짜. 야, 그럼 정말 이런 일들이 그때는 사실 지금보다는 어떤 단체나 뭐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기 전이잖아요. 우여곡절이 많았을 것 같아요. 거리 많았죠. 공연에도.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 심장병 어린이 그 재단을 통했고. 그 한 세 개인가 네 개인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뭐 세이브 더 칠드런도 있고 여러 개 있었는데 연결하다가 상수가 나중에 새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진짜 법인 만들어가 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네. 지금 차곡차곡 만들어가고 있어요. 세상에 그 단체를 또 같이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정말 40년 가깝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좀 지치거나 힘들 때는 없었어요? 없어요. 왜냐면 힘들 때 있죠. 목도 아프고 막 이럴 때는 사람들이 와서 응원을 해줘요. 응원을 해주니까 막 힘이 나는 거야. 그렇죠. 그 기운 아이고 무시 못하죠. 왜 무시 못하죠. 그렇죠. 가수에게 특히. 네, 와서 막 흥도 까주고 뭐 막 사다 주면서 고맙다고 막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예. 일종의 채찍보단 당근. 그렇죠. 아 근데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분들도 다 그 좋은 일에 지분이 있으세요. 근데 제가 우리 기독교 방송이라 그런 게 아니고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우리 신앙인들이 참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이름이 안에 각인이 돼 있는데 네. 지나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성령이 가게 하시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그 일을 이어오실 수 있게 된 건데 중간에 이제 중간은 아니죠. 거의 초입이죠. 87년도에 데뷔를 네. 하신 거니까 수아진 데뷔 이후에는 조금 활동이 완전히 바뀌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버스킹보다는 방송 활동이 엄청 활발하셨어요. 근데 방송도 네. 했는데 우리가 그 우리 그 소속 회사에 꼭 부탁을 했어요. 토요일, 일요일만큼은 명동에 가게 해달라고. 그것도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네. 네. 꼭 명동에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흔쾌히 보내주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렇구나. 네. 근데 데뷔를 하게 된 네. 계기는 어떤 거였어요? 이렇게 누구한테 스카웃 되신 거예요? 노래하고 계시다가? 스카웃 되기보다는 군대에서 우리 둘이 같이 갔어요. 네. 군 동기. 군대 같이 갔는데 군대 동기 맞잖아요. 그렇죠. 군번 1번 차예요. 딱 갔는데 자대 배치를 딱 봤는데 그 다음 주가 무슨 날이었냐면 사령부 성가경연대가 있었어요. 사령부 성가경연대. 네, 네, 네. 사령부 크니까 그렇죠. 일군수 지원 사령부니까. 군부대잖아요. 또. 네. 근데 이쪽에서도 팀을 내보내야 되는데 잘하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우리가 자세 배치 딱 받으니까 너 잘하는 건 뭐야? 노래 잘해? 하니까 예, 잘합니다. 기타 쳐? 예, 기타 칠 줄 압니다. 해봐. 그래 둘이 딱 하니까 복음성가 불러봐. 아, 찬송가 불러봐. 네. 둘이 잘하거든. 네. 그러니까 됐다! 그래. 그래갖고 야 출전해갖고 1등 먹었어요. 그 당연하죠. 왜냐면 내공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아니 그때는 노래를 우리 한 게 아니고. 아 그래요? 그래도. 교회에서 그냥 내 고등학교 1학년 때. 군대는 몇 년도였죠? 그때가 82년도니까. 아 그렇구나. 다요? 버스킹 경력 없을 때였구나. 네, 어떻게 그때는. 아, 그게 뭐 끝나고 나셨네. 그때 우리 그 사령부 그 사령관 누구 닮으면 아나운서 유정현 알죠? 예, 아 유정현 씨 알죠. 유정현 아버님. 큰 아 아버님. 유재호 장군. 그때 정현이가 중학생이 그 교회 오고 그랬거든요. 어머 완전 웃긴다. 예. 재밌네요 진짜. 그 재밌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 딱 1등 하니까 유재호 장군님이 쟤들 왜 무슨 날 뽑았어? 그러니까. 3일 만에 바로 연락하고 다시 더블백 다시 사갖고 자대가 다시 더블백 사갖고 사령부로 자대 배치 다시 된 거예요? 문선대로 들어간 거죠. 문선대 그때 연예인들의 거의 그 집합소였죠. 그렇죠. 문선대 출신 연예인도 많고. 그렇죠. 아, 그래서 그게 그렇죠. 가다가 이제 가수로 활동을 했죠. 문선대 가수로. 제대 3개월 남겨뒀는데 그때는 중앙문선단이라고 했어요. 네. 그때 KBS로 같이 왔는데 네. 군 대표로 우리를 부르더라고요. 아. 그래 군 대표로 우리 둘이가 그때 제이에게 불렀거든요. 아, 제이에게. 어, 딱 부르니까 그 PD하고 매니저들이 네. 끝나고 내려니까 쫓아가 전화오는 막지거든요. 이게 그때 크게 낙점이 되신 거고. 그리고 제대 딱 하니까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 올라오라. 야, 기분이 어떠셨어요? 이게 아, 우리는 이 세계를 몰랐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고. 한번 올라가 보자. 그리고 올라왔는데 볼까 가수 만드는 데야. 기획사. 네, 기획사. 야 우리 되겠나? 그러니까 연습을 참 많이 했죠. 그래서. 아, 근데 진짜 메가 히트급이었어요. 히트곡이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골치 아팠던 게 뭐냐면. 네. 그래 지금은 노래할 때 우리가 사투리가 안 나오잖아요. 말할 때는 사투리가 나오는데 노래할 때 사투리 안 나오게 아~ 요것만 6개월 연습해요. 6개월. 발음 교정. 네. 그렇죠. 그렇죠. 어떤 발음이 제일 안 됐어요? 뭐 거대럴. 그러니까 거 뭐 하여튼 그런 게 많잖아요 가사에. 사랑했던 그야. 거야 안 되고 그야. 맞아. 그렇죠. 그리고 아주 디테일 왜냐면 발라드이기 때문에 또 아주 네. 디테일한 발음도 이게 딱 그렇죠. 걸리거든요. 네, 맞아요. 아 그랬구나. 아나운서 준하는 훈련을. 진짜 노래 연습보다 그 연습을 더 많이 했어요. 야 재밌었겠다 그래도. 재밌는 게 아니고 힘들었죠. 맨날 야단 맞았으니까. 그래도 지나고 나면 그 다 추억이잖아요. 큰 추억이죠. 그때 진짜 난리가 났었어요. 히트곡이 진짜 계속 나오면서 네. 소위 말하는 정말 자고 일어났더니 점점점 이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텔레비 이도 틀어도 나오고 이어 틀어도 나오고. 그 동시다발로 네. 나오고. 파초라는 노래가 네. 밀리언셀러예요 진짜.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스테디셀러죠. 불꽃처럼 살아야 해. 오늘도 어제처럼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이건우 있죠. 아, 워낙 유명하시죠. 네, 건우가 네. 이 가사를 쓴다고. 네. 그 지금은 뭐 유명 달리 하셨지만 그 유영선 형님. 야, 유명하시죠. 파초를 만든 분이니까. 그냥 작사를 이건우가 했는데 그 작사를 이근우한테 부탁을 이제 했어요. 그런데 네. 이근우가 명명성대에 와서 우리 공연한 걸 3일 동안 지켜보면서 거기서 영감을 얻다가 쓴 게 파초예요. 진짜? 왜냐하면 파초가 잎이 크잖아요. 네. 지구상에서 잎이 제일 큰 게 파초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그 밑에서 비도 오고 햇빛도 막 쬐고 할 때 사람들이 피해가잖아요. 근데 파초는 묵히 그냥 지켜주잖아. 이제 그걸 그런 그 그걸로 만든 게 파초예요. 조금만 들려주시면 안 돼요? 이게 너무 즉흥이죠. 대본에 없는 부탁인데 저 이제 듣고 싶어서 진짜 들어. 저 대본 안 좋아해요. 듣고 싶어 하신 분들 많다니까. 바로 갈게요 그냥. 불꽃처럼 살아야 해. 오늘도 어제처럼 저 하늘판에 풀잎처럼 우리 쓰러지지 말아야 해. 모르는 사람들이 아끼고 사랑하며 행여나 같지 않나요? 맞아요. 그 생각을 했어요. 어디 그 당시에 네. 와 진짜 어쩜 이렇게 가스펠이에요 진짜. 우리 데뷔곡도 새벽 아침인데 그것도 가스펠 풍이에요. 그것도. 나는 불꽃이 돼요. 아, 그다 진짜. 우리 노래가 그런 곡들이 많아요. 아, 그 저 또 놀란 게 네.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지났는데 음이 안 떨어지시지? 아, 보통은요. 집 잠 못 자고 죽겠어요 지금. 아니 잠을 한 시간도 못 주무셨대요 지금. 계속 요새 공연 다니시니까. 근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짱짱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지? 그 우여곡절 많은 삶 속에서 어떻게 음이 이렇게 하나도 안 떨어지시지? 와. 글쎄요. 이 성대에 가장 큰 달란트로 받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와. 우리 형제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왜냐하면 네. 목이요 조금 지나면 이렇게 좀 반음 내려갈 수도 있어요. 양희은 선생님도 그럴 네. 수 있어?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안 떨어지시네. 야, 전 그래서 예전에 그 파초 들었을 때 확 그 울컥한 네. 게 오더라니까요. 가사도 나이가 드니까 하나하나 박히네. 그죠? 네. 어릴 때랑 또 다르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파초를 네. 들으면요. 네. 아, 왜 그때는 몰랐었고. 맞아요. 그런 분들 많아요. 제가 네. 이제 그 나이가 된 거예요. 가사가. 오, 이게 들어오네요. 그리고 새삼 느끼는 이 노래 참 격조 있다. 격조 있어요. 근데 격조 있게 살고 싶게 만드네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들으면 딱 바뀌는. 그러네요, 네. 진짜. 아니 그럼 그때도 신앙 생활을 하시던데요? 네, 그때 했어요. 그럼 모태 신앙이세요? 아니요. 원래 불교였어요. 오, 그럼 어떻게 교회를 가게 되신 거예요? 불교인데 우리가 이제 17살 때.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이제 바로 뒤따라
세 달 한 100일 정도 만에 쫓돌아 같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우리 사남매를 키우잖아요. 아, 혼자. 네, 혼자 키우는데 아이고. 우리가 그때 고1이었으니까 이제 그때 방학 때 그 산에 좀 같이 가자 해서 산에 이렇게 같이 가는데 꽃소재라 그래요. 이 꽃소재. 아. 우리가 꽃꽂이 할 때 보면 뒤에 막 이렇게 소재 놓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대가 되는 거. 네. 꽃대. 그거는 이제 산이나 들에서 이렇게 채취를 해가지고 그거 이제 거기 세상에. 돈이 꽤 돼요, 그거. 그래, 근데 무거워. 진짜 무거워. 그렇죠, 대가 돼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걸 제가 힘이 좋았으니까 우리 상손이 내가 한 60단 정도 지고 뭐 상손이 20단. 아, 지금 안상수 씨 의문의 일패를 계속 당하고 계세요. 약했어요. 상손이 그 어릴 때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 지고 딱 내려오는데 어머니 이제 내가 걸음이 빠르니까 문 열었는데 피아노 풍금소리 있죠 풍금소리 네. 피아노가 이거 개척교회였으니까 그때는 풍금 우리 그 꽃마을이라고 있어요 꽃마을 그 구등령이라고 서대신동에 풍금소리가 딱 들려 와 노래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번쩍 그 버스 정류장에 갖다 놓고 네. 어머 나 저 잠깐 갔다 올게 예, 차만 태워주면 되니까 네. 그쪽에 사람이 나와서 이제 갖고 가는 거 그 쫓아가 보니까 예배를 보고 있던 게 아니고 네. 그 풍금 치는 그 사람이 반주자가 네, 반주자가 꼭 이 노래 와 부르는데 노래가 너무 좋은 거야 와 이 노래 너무 좋다 그래서 교회 다니게 된 거야 그 찬양을 듣고 네. 한순간에 확 마음을 사로잡으셨구나 완전히 와 노래 진짜 가요보다 더 좋은 거 그러면 또 그 노래를 안 들어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같이 좋아야죠. 그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 왜 이 찬양이 박혔는지. 예. 아. 저희 새벽 기도 때 항상 이렇게 나오던 그 찬양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울부짖던 기억이 있어서 몸이 기억해. 이 노래 이렇게 딱 슬라이딩해서 4시 반에 딱 가면 바로 네. 이 반주 나오고. 근데 아, 맞아요. 맞아요. 이, 그니까. 나도 그게 아. 확 동화가 돼가지고. 그렇네, 그렇네. 아. 그 가사를 딱 듣고 가사가 너무 좋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와, 그때부터 이제 교회 다니면서 우리 상수꽃이 간터리도 높고. 아, 이제 전도 하셨네. 우리 막둥이 그때 국민학생이었는데, 그 이제 초등학생이었는데, 지금 안목사. 군대 가기 전에 이 나쁜 애들 사귀지 말고, 요 교회에서 놀아라. 그러다. 웬일이야, 네. 세상에. 거기에 그 길이 된 거예요. 아, 떨어진 미랄이시네요. 아니, 정말. 아유, 감사하죠. 그럼 안 심은 중에 미랄이십니다. 아니, 교회에서 내가 그 간 것 때문에 기타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뭐 주일학교 교사하면서도 여러 가지 많은 걸 알게 되고. 교사까지. 네. 아, 그냥 한번 하시면 왜. 끝장나게. 끝장나게. 에너지가 보통이 아니죠. 근데 또 이런 분들이요. 등지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이. 맞아요. 멀리 갑니다. 멀리 가셨다면서요. 많이 갔죠. 아니, 네. 가수 데뷔하고 사실 저도 이제 연예계 데뷔하고. 와, 이 신앙생활 진짜 형편 없어지는데. 시간이 안 나요. 사실적으로.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나중에 이제 그게
둔해져. 네, 둔해져. 어, 괜찮은데 뭐. 아, 그래서 좀, 네. 좀 오래도록 방황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너 이놈, 이놈아, 네. 너한테 잘해줬으면 이리 잘해야지. 어디 돌아다녀, 이거 꽝. 머리. 그게 저는 진짜 그거를 저도 그것도 또 뉴스로 네. 듣고 사실 오래도록 기억을 하진 못했는데 네. 그 사건이 세상 기억이 나는 네. 거예요. 그게 한참 전성기를 누릴 시절에 9시 뉴스에 나왔어요. 최, 예, 최고 전성기 때. 그 다 쇼크였어요. 멘붕이었다고요. 네. 각 방송 다 나왔잖아요. 그게 이렇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한강변에서 사고를 당하신 거죠? 네, 한강 시민공원에서 그때 서대문에 있을 때요. 서대문에서 부산 사람이니까 네. 1월 1일이 되니까 깝깝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어른들한테 인사 좀 간다고 한복을 입고 한 두세 번 하다가 그 내려가는 길 있어서 내려가서 그걸 좀 강촌 구경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뭐 번쩍 이래가지고 그냥. 네. 그게 아직도 그럼 못 잡아. 범인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막고 기절해버리는 거죠. 묻지마 사건이었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일종의. 번쩍 할 때 뒤로 싹 돌아봤는데 언뜻 본 게 한 대여섯 명 내가 본 것 같아요. 네. 아, 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 뭐 그 소지품을 뺏어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때린 종류가 병원에서는 딱 나오더라고요. 뭐예요? 쇠파이프, 강로, 벽돌, 병 뭐 이런 식으로. 한 대가 아니에요? 관절마다 다 때리는. 머리만 때린 게 아니고 관절마다. 아, 정말 너무 사악하네, 죄질이. 네. 그러게. 근데 내가 뒤에 느낀 건데요. 지금 미리 말하는 건데 네. 하느님이 때릴 때 확실하게 때려버려요. 그런 말씀하시면 너무 무섭잖아요. 제가 그 뒤에 사건들이 많으니까 그래. 예. 그것도 대충은 들어서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진짜 웃을 일이 아니네. 너무 크게 당하셨네. 그러면 네. 한동안 의식불명이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 다음 날, 그날 집에 뭐 실을 보낸지 정신들이 있는데 집 앞 엘리베이터에 쓰러져 있는 거 경비원이 상수한테 얘기하고 내려와서 내려 올라가는데 보니까 이마가 이만큼 일이 나와 있더래요. 웬일이야. 그래 바로 병원으로 간 거예요. 그죠. 예, 병원 갔고 그때 그 병원 저 우리 신경외과 과장님이 잊어버리잖아요. 정상섭 박사님이라고 제주도 휴가가 있었거든요. 아, 그분이. 바로 전화받고 바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바로 집도 여기 갔고. 너무 긴급 아니까. 근데 그래. 예후가 또 좋질 않아서 후유증 네. 때문에도 엄청 고생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게 이제 전두엽이 많이 파괴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이 승질내고 화내고 막 통제가 안 되니까. 어머. 그래갖고 막 벽에 그냥 꽝꽝 받고 이러니까. 세상에. 그래서 후유증이네. 네, 그래서 집에서 꼼짝마다 시켜놓고. 그럼 활동은 전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내 활동을 접은 거죠. 아, 너무 안타깝다. 네. 최고 절정의 순간에 네. 그렇게 사고를 당했으니 얼마나 다들 놀라셨을까.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 때릴 때 확실히 때린다고. 아니, 그냥 좀 살짝 때려도 알아듣는데 뭐 그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사실 네. 뭐 원망은 안 드셨어요? 좀 그랬을 것도 같아요. 그 당시는 몰랐어요. 그 당시는 그런 생각도 안 났어. 하긴 생명이 뭐 위태로웠을 왜냐면 그때는 내가 왜 이래야 되는데 이제 좀 먹고 살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생각은 나지도 그렇지. 않고 아 그렇구나 막 그 생각만 나 그러니까 그 주위 사람들한테 대한 울분 막 왜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안 시키냐고 막 그런 식으로 그렇구나 예, 변해간 거죠 아 근데 진짜 그러니까 그 길로 이제 안 되니까 에이 나 모르겠다고 그냥 부산 내려가가지고 네. 아는 형님 집에 있으면서 네. 거기서 저 형님 뭐 도와줘요. 그렇게 방황을 했죠. 아 진짜. 아 네. 저래도 그거는 정말 왜냐면 재능이 있고 네. 그 재능이 이제 꽃을 필 시기인데 에이. 이유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당했으니 얼마나 분해요. 그죠. 네, 그럼 방황하죠. 당연히 방황하죠. 네. 아이고 근데 건강을 이제 좀 이렇게 회복을 해서 어느 정도 정상 수치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어느 정도? 한 5년 정도 되죠. 그래 5년 동안. 그 이따 3년 동안 부산에서 지내다가 올라와서 안양에서 2년 동안 있었어요. 네. 안양에서 2년 동안 이제 상수는 상수한테 눈에 띄면 다시 또 그
뭐야 그 사람들 부산 형님하고 또 이야기해갖고 또 데리고 갈까봐 나 어. 도망쳐 왔으니까 안양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한 2년 지내다가 아 얼마나 답답하면 도망을 나와요. 그러니까요. 죽겠으니까 나온 거지. 그 뭐. 2년 정도 지내다가 상사하고 이제 무슨 일을 이제 아 영훈이네 얘기가 딱 됐잖아요. 영훈이네 얘기. 안상수 영훈이 내게가 됐잖아요. 아, 안상수 씨 혼자 예. 활동했을 때. 예. 그 대박 났잖아요, 영훈이 내게. 아. 근데 이제 많이 들어오니까. 맞아, 맞아. 예. 그러니까 행사가 많이 들어오니까. 예. 안상수 다른 그 방송이 잡혀 있는데 행사도 미리 돈 받아놓고 안 갈 수가 없잖아. 예. 네가 안상수를 가라. 이제 와 말할 수 있다. 얼려 말할 수 있지. 그럼 내가 가는 거야. 그 갖고 일반 지금 내가 이 목소리도 일부러 아니 뭐 두 분이 목소리 똑같으시니까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네, 스타일이 좀 다르지만 그래도 아유, 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나 진짜 네, 아유, 아 그래. 그러셨군. 아 그러면은 그 이후로도 뭐 고비가 여러 순간 있으셨다고 하는데 그건 뭐예요? 네, 구름에서 이제 가까워졌는데 상수가 그래갖고 음반을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네, 했는데 네. 그때 상수는 아직까지 계약이 안 끝난 상황이었고 아.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수원에 내려와가지고. 그 우리 막내 안 목사가 수원에 그 교회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거기는 레스토랑을 이래 아는 지인이 도와줘가지고 200평짜리 그 라이브 레스토랑을 딱 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좋다 보니까 아는 사람 오면 그냥 주는 거야. 아는 사람 그냥 물어. 그리고 손님들이 왔는데 처음에는 막 술도 주고 이러면 나 안 먹는다 그래요. 아 이거 금방 지네. 아, 그 소리에 손님 떨어질까봐. 손님 떨어질까봐. 또 어떡해. 근데 거기 테이블이 몇 개인데, 한 테이블에 한 잔씩 마셔도 이거 골골골 가는 거야, 이게. 그렇죠. 그리고 또 회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 어떡해. 그게 매일매일. 그러다가 한 6개월 지나니까 강경화가 와가지고. 아우, 어떡한 거야. 근데 아, 좀 대충 마시는 척만 하시지 또. 아니 앞에서 좀 누가 그 앞에서. 그래 또 앞에서 그러니까. 목전 넘어가는 거 볼 때다 그때는 그죠. 근데 그 갑자기 이 자는데 너무 아파갖고 진짜 아. 눕지도 못하고 이불 앞에 놓고 이리 이리 있었는데 잠깐 잠들었는데 중국으로 가라가 이 음성이 들려. 와. 근데 가만히 중국이 누구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동생 그 성겸이가 그 중의학 박사로 있었거든요. 아. 그 전화를 이제 막 했어 하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어. 거기 들어가서 치료 다 하고 나왔잖아요. 아 진짜 저기야. 아, 진짜 어떡하면 좋아. 아 이게 너무 투명하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네. 보통 보면은요 이렇게 우리 안상진 전도사님만큼 투명하게 이렇게 케이스가 드물어요. 네. 빡빡빡 너무 극명하게 진짜 바로 때려버리게. 근데 너무 큰 아 그때 내가 레스토랑을 하면서 그 교회에 나가서 11조도 밟고 막 했거든. 근데 또 6개월 지났는데 아 이렇게 가니까 바닥. 너무 네. 너무 확실하시다 뭐가 되게 네. 이쪽으로 갈 때도 끝까지 가시고 이쪽으로도 끝까지 가시고 네. 근데 그 뒤에가 이제 아휴 그 뒤에 병원을 잠깐 갔는데 그 심장병 그 애들이 네. 수술한 애들이 있어갖고 병원에 간 김에 요 검사 한번 해보자 했는데 검사 따가 오는데 그 사람들 전화가 왔어요. 네. 빨리 들어와 봐라고. 왜? 응, 병원에서 빨리 오래요. 그러니까 상수도 들어오라고 그러고 어머. 다 들어오래. 어머. 그러니까 폐암인데 그래. 거기 이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암덩어리가? 그 순간 사진이 그냥 딱 나와 있었으니까 그 순간 보는 순간 띵 말이 아니 진짜 말문이 닫힌다는 게 진짜 나오더라고요. 상수도 전부 다 입 뚝! 전부 다 눈치 볼 것도 없고 쇼크죠. 전부 다 뭐... 그렇죠. 바로 입어나세요 그러더라고요. 와 그러겠대. 아 뭐 이기도 아니고 바로 말기라니까 너무 쇼크였겠다. 그래서 이제 수술 들어간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수술 들어가기 전에 딱 오는 게 있어요. 어떤? 이제는 못 참겠다. 이제는 못 참겠다. 그럴 수 있어요. 예. 진짜 아 이제는 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예. 거기 한 이틀 가요. 내가 느낀 게 아. 이게 수술 준비하려면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걸리거든요. 그 딱 이틀 가더라고. 3일째 되니까 다른 생각이 들어. 어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처음에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니까 분노인데.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사람에게로 방향이 갈 수밖에 그래, 없어요. 그리고 그래, 그 예. 가서 이제 3일 동안 내가 뭘 잘못했지? 이제 이제 쫙 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버지는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인데. 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되니까 타협이 나오더라. 겁이 났어. 겁이나. 겁나지. 겁이 났어. 그러니까 그때 우리 안 목사가 이래 오더라고요. 안 목사가 이래 오는데 상부마 저 요새 나오는 성가 CD 하나 좀 구해다 달라. 그래 나가더라. 혼자 기도하고 이제 그때는 이제 매달리는 거지. 가장 순결하고 절박한. 매달렸어요 진짜. 그쵸. 매달렸는데 수술 들어가기 바로 전날. 바로 전날이 이제 그 9일째에 나 들어가서니까 딱 들어가기 전날. 다 포기가 되더라고. 이제는 이 심신이 안정이 되죠. 살려주시겠지. 딱 고고. 그 포기라는 게 이제 평화로운 그냥 잠잠함. 그러니까 살려주시겠지 하는 그 예전에 내가 그 지내왔던 거 그런 건 진짜 그게 막 생각나요. 뇌 수술 받았을 때도 신경 막 서로 찾아가게 하고 살려주셨고 강경화도 중국 가려서 살려주시는데 이거 안 살려주시겠냐. 그래서 수술 받고 나서요. 깨끗하게 딱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네. 3일 동안은 숨도 못 쉬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막내가 이제 그 CD를 갖고 왔어요. 네. 딱 껐는데 와 눈물이 나고 이거 막 또 찬양으로 역사하셨구나. 그리고 막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상범아 나 신앙 할까?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와. 진짜지 이런 거 진짜지 내가 가짜로 얘기하냐? 아 주여. 그게 2011년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어 봐라고 막 전화드리면 형 오늘이 마감 날이래. 신청하는. 네. 아... 그래갖고 바로 신학을 하게 돼요. 뭐가 이렇게 드라마틱하세요? 우리 안국사도 저한테 그래요. 참 책 쓸 것 맞다고. 책도 전집으로 나오겠네. 간증할 것도 맞다고. 그렇죠. 예. 이거 단권으로 안 끝나요. 아 그래서 시작을 하신 거구나. 네. 그래서 세상에. 그리고 성가를 들으니까 멀리 했잖아요. 내가 너무 멀리 했잖아. 근데 옛날 것도 듣고 요즘 것도 듣고 그 당시에 하니까 우째 전부 다 내 이야기 하는 거야. 우째 전부 다. 전부 다 내 이야기야. 그렇죠. 이게 그만큼 이게 촉이 민감하게 네. 서 있을 때인 거죠. 신앙적인 네. 촉이. 그러면 그때 영향을 화끈하게 줬던 찬양을 한 우리, 소절 들어봐도 네. 될까요? 우리 안목사가 이 노래 들으면 형이 그 시절이 생각날 거다.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난 혼자 인도하소서.
주여 말이 인도하소서. 아멘. 예, 이게 그 당시 병실에서 우리 아목사한테 기타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여기 수술했는데 기타를 이래 들고 그때 또 성가 다시 부르고 네. 근데 그때가 아팠어도 가장 마음 평온했을 때예요 그때. 아 그런 때가 있어요. 네. 주변에선 이해 못하는 시기. 맞아요. 그 막 우리가 광야에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광야가 사실 은혜는 가장 그렇죠. 뜨겁고 네, 많아요. 예. 네. 근데 진짜 이 찬양 되게 오래된 찬양이라면서요? 이게. 87년에 나왔어요. 근데요 지금 길을 잃은 분들에게 길을 잃었다고 생각한 네. 분들에게 너무 좋은 찬양일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찬양 들으니까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딱, 은혜가 딱 보면요, 딱 자기 이야기하는 그 나와, 바로 나와.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다 내 얘기예요. 바로 나와. 근데 이제 좀 멀어졌다 하면 건조해져가지고. 그렇죠. 뭘 들어도 드라이해. 그게 느껴지면 성령 충만하는 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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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진짜 뭔가 저 요새 약간 살짝 드라이해지고 있었는데 촉촉하게 모이스처라이징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또 따지면 70-80 복음성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요. 그때 좋은 게 참 많았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세련된 성가들이 예. 많이 나오고 있지만 모르겠어요. 저도 옛날 사람인가? 내 몸이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이 동하는 성경이요. 예전에 권사님들이 새벽 기도에서 막 비브라토 많이 넣어서 불러주시던 예, 예, 예. 그 찬양. 그게 자장가 같아요. 예, 예. 평안을 줘요. 아, 너무 그리고 좋다. 가사들도, 그 당시 가사들도 그 성경에 입각한 가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네요, 진짜. 예, 진짜. 뭐 예. 화성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렇죠. 진짜 담백하게. 그 당시에 우리 노래할 때만 해도 찬송가를 부르면서 노래를 배워라 그랬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제일 빨리 배워요, 그럼. 그렇죠. 사실은 그래요. 네. 네. 그 지금 우리 안상진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가늠만 할 뿐입니다. 왜냐면 많은 일이 있었던 그 삶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만지심과 깨달음이 있었을까 상상을 못할 정도 초월. 지금 이렇게 네. 제가 뛰지를 못해요. 이게 절개를 했기 때문에 폐를 예. 그래서 뛰면 숨이 차서 쓰러져요. 그런데 노래를 한번 8시간은 해. 진짜 그게 나는 미스터리인 것 같아. 그게 하나님이 너한테 준 거 이거야. 그리고 심지어 한 시간도 못 주무신 분이 7시간 때려잔 저보다 여기가 어디예요? 컨디션이 더 좋았어. 아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여기는 아시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죠? 저를 불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 제가 여기서 못 해봐요. 또 야간 맞지? 아 어떡해. 아 진짜 확실한 끈이 하나 딱 잡힌 네, 느낌. 예. 네, 그 확고히 선 눈빛이 네. 보여요. 아 진짜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안상진 전도사는 지금도 엄청난 공연과 활동, 선교, 찬양, 사역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야 이분이 앞으로 또 어떻게 어디까지 가실까 사뭇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상수하고 이제 저하고 우리 안목사하고 같이 이리 또 다른 지인들과 네. 수아진 사랑 타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 네네. 이게 우리 제일 큰 행사가 산타 행사예요. 거기서 산타 행사. 예, 산타 행사. 우리가 산타를 붙였잖아요. 딱 거기 22일부터 발송이 돼요, 전국으로. 그리고 25일 날 각 우리 그 지역 산타들이 산타복 입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진짜 산타다. 예, 근데 그걸 더 키울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도
우리 교회 쪽으로도 좀 신경 좀 쓰고 어차피 저희들은 밖에 나가면 못 돌아와요 집에 한 달 두 달 그냥 밖에 있어야 돼요. 파송의 사역을 받고 태어나신 제일 성교하기 좋은 게 음악이에요. 그건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음악이 사람들을 발걸음을 멈추게 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귀를 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저희들은 예, 제가 계속 더 해야죠. 그러니까. 네. 아니 세상에 지금 체중이 저보다도 안 나가실 것 같은데 에너지는요 정말 여러분 가까이서 느낌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 열정이라는 게 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게 계속해서 이 온도로 타오를 수가 없어요. 식는다고요. 네. 근데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뜨거우시다는 게 그러니까 이분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냥 간증이신 분이라 기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걸어 다니시면 그냥 간증이에요. 네. 여러 가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 존재로 간증이 되게 하셨어 하나님이. 아. 근데 할 수 있게끔 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간증인 네. 거죠. 이 생명이 느껴지는 네. 것 자체가 간증입니다. 네. 아,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시고 저희가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산타 사업도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기도로 중보하실 거라 믿어요. 아, 감사하죠. 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정말 무궁무진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죠. 그럼요. 네. 그 계획 안에 있는 그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을 네. 응원하고 중보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